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155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의 관세음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성으로 환영하는 가영,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자리에 앉자 오시느라 수고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정근, 또 앞으로의 업장을 멸하겠다는 멸업장 진언, 관세음보살 찬탄의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관세음보살님 정근인데요. 마치 우리가 선거철에 후보자가 등장하면 그 후보자의 피킷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을 하듯이 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들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정근인데요. 정근을 한다고 해서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밤새워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근은 불보살님들에 대한 예의상의 찬탄이라 대략 21번에서 28번 정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또한 정근을 하는 동안은 법문을 위해서 오신 불보살님들을 위해서 복전함에 시주를 하고 또 정성스러운 복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는데, 부처님 제세시나 남방불교에서는 정근을 한 동안 한 손에는 음식을, 또 한 손에는 자신의 어려운 내용이나 시주를 담은 봉투를 직접 올리기도 하지요. 정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보문시연 훌려공심대자 대비구고난 관세음 보살 중생들의 근기 따라 크고 깊은 원력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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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헌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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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헌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멸업장 짓는 엄마도 계사바하, 엄마루루 계사바하, 하루루 계사바하, 반드시 관찰하. 관세음보살과 같이 원만하게 공안이 지루겠나이다.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우찰불연신 화일심 규명증미 신통한님 갖추시고 지혜방편 널리다가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모습을 나두시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 놔두지 않는 곳이었고요. 넓고 깊은 그런 대자비심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며 약속과 다짐을 하는 정근과, 반드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원만한 공의지 깨닫겠다라고 다짐하는
멸업장지는 옴 아로로께 사바. 그리고 신통하님 갖추시고 지혜방편 널리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 그 모습을 놔두시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신통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흔들림이나 걸림이 없는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지혜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이공한 반야의지혜를 뜻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놔두시는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서 정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특히 정근에서 지장보살의 멸업장지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 하고요.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아로로께 사바하는 앞으로의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하는 다짐하나니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한 청정한 마음을 원만하게 이루겠나이다 하는 뜻이고요.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옴 아로로께 사바하는 반드시 관찰하는 자, 관세음보살과 같이 원만하게 공안 이치 이루겠나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고 보면 멸정업진원의 청정한 마음 원만하게 지닌다는 것이나 멸업장진원의 원만하게 공안 이치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결국 말만 조금 다른 것이지 그 뜻이 그 뜻인 걸 보면 과거의 업이나 미래의 업이 결국은 공안이치만 터득하면 모두 없어진다는 것이니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게 없애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안이치를 터득해서 스스로 모든 업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공하게 만들면 업장이 어디 있을 것이며 또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지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파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55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